네. YG 엔터테인먼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기업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신저가를 현재 기록을 하면서 빠져버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을 때 이런 구간 자체에서는 뭡니까 그때 루비통과의 계약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빛을 발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일단은 요게 양현성 리스크라고 봐야 되죠. 양현성 리스크. 왜이 양현성 리스크라고 우리가 볼수 있냐면 자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기본적으로 양현석 씨가 지금 17.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양민석 씨는 양현석 씨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서 텐센트에서 이렇게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네이버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양현석 씨가 뭐, 환칙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언론에 대해서 문매를 맡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 자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의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현재,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흘러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학성 게이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장자연. 그죠? 김학의,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였죠. 버닝썬 게이트가 아직까지도 재판 중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승리 가수가, 뭐, 확실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빅뱅의, 다른 사람들도,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가져가기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기업에 대한 매출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2019년 1분기에 대해서 소속 아티스트들, 가수들에 대한 매출 구조입니다. 그럼 음악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33%고요. 공연 사업에 대해서 13%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에 대해서 14%, 용역은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38.8%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가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음악 서비스라든지 방송 제작도 마찬가지, 광고, 용역 사업, 이 대부분에 대한 매출 자체가 바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가수는 누굽니까? 바로 빅뱅이 떠올릴 수 있겠죠. 빅뱅. 근데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승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탑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을 했었죠. 최승현 씨가, 군대 문제로 한번 문제를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뭐, 지드래곤, GD 맞나요? 요 가수도, 눈이 조금 그렇죠. 예, 뽕을 하는 눈이죠. 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감안한다면 여기에 대한 주가 추이 자체가 원활롭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GD 그 가수도 상당히 뭐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뭐랄까 이제 뭔가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특이 성향으로 볼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뭐 독창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이런 생각은 아닐 것 같은 가능성? 확률이 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빅뱅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루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사실 이 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런 YG 엔터테인먼트나 SM이라든지 GIP라든지 아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출원 자체는 대부분 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업체들이 무형의 자산이에요. 결국엔 인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인기가 없어지고 얘네들이 공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로 사업을 증식시키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인기가 많아져야지만 광고도 많이 찍고 콘서트도 많이 할수 있고 음반 사업도 잘 되고 방송 제작도 잘 되고 CF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중들에 대한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대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어야 됩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해결된 거 아닌데 지금 대중들이 빅뱅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럼 다른 가수들, YG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가수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과연 내가 매니지먼트 회사 사장이라면 이런 가수들로 지금 현재 대중을 어필할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지금 대중들은 점점 더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중립적인 선에서 판단들을 많이들 내립니다. 예전처럼 감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YG 엔터테인먼트를 살 것이냐, SM을 살 것이냐, 아니면 JYP 엔터테인먼트를 살 것이냐. 예전에는 호불호가 나뉘겠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 안에서도 결정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이상호 전문가님, 그래도 낙폭이 큰 낙폭과대 종목군 아닙니까? 자, 낙폭은 상대적인 부분이겠죠. 자, 주가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세가 바뀌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지금의 바닥이 과연 바닥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오히려 지금 어차피 신저가를 한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하락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것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업체들이 가장 콘서트 매출이 많이 나오는 국가가 어딜까요? 자,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이나 물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제외하고 나머지 그 기존 세대, 기존 아이돌 세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본에 대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앞서서 봤던 2012년도, 2011년도 이때 꼭지를 쳤던 것이 마찬가지로 엔화가 상당히 엔고 현상을 보였을 때라는 거죠. 자, 지금 SM도 한번 같이 볼게요. SM도 2012년도거든요.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자, 원달러 말고 엔달러를 가지고 올게요. 엔달러 보세요. 엔달러가 2011년, 2012년도에 이래요. 80엔 기준이죠. 75엔, 80엔, 70엔 이렇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자, 엔화 자체가 2013년, 2014년, 2015년이 계속적으로 엔화가 올라가면서 엔터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쭉, 쭉 내려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YG 엔터테인먼트도 어때요? 자, 2012년에 꼭지를 치고 엔화와 같이 이때부터 쭉, 쭉, 쭉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엔고였을 때 일본에 대한 콘서트 매출 자체가 많이 잡혔을 때 그에 대한 매출이 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베네핏이 많이 돌아오는 구조지만 결국에는 엔저 말 그대로 엔화가 변하면서 얼마 가격으로 변하는 겁니까? 결국 130엔, 120엔 이런 순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수익이 예전만큼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고려했을 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가적인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된다. 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낙폭과대다. 한번 더 가볼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몸을 사려야 될 때다. 제가 요, 뭐, 시간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요게 앞에서요, 예전에 언제였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5월 달, 4월 달에도 검찰 조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유야무야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저의 뭐 피셜이에요. 그냥 저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한다면 여기서 이제 올랐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될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손절매가 투매가 나오는 거고 지금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불을 만진다고 해서 그 자식이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냉정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조금 결단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신규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심사숙고를 하는 아니면 다른 여타에 대한 종목으로 그리고 엔터주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보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